6.25 전쟁 기간 부산은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인 오늘 부산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피신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1129일간의 전쟁 기간 1023일이나 임시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 곳곳에는 옛 대통령 관저와 정부청사 등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장소는 당시 수영비행장이 있던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 국군과 유엔군 항공기가 날아올랐던 곳입니다. 이곳 수영비행장이 활초를 박차고 올랐을 그 참전 용사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호국 영령의 영령과 국내외의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참전 용사들도 참석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우들을 기렸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 용사 한 명과 유족 세 명에게는 뒤늦게 무공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던 그 조우들이 사상적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기까지 살아서 이런 영광된 여서 훈장을 받게 돼서 미안합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6.25 참전 유공자회 등의 주관으로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